네, 이제 이전 투시를 진행을 하고 이제 투시의 개념을 좀 이해를 했다면은 우리가 이제 6년체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를 많이 연습해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그리는 건데 6년체만 가지고 예. 그 그냥 그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6면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그려요. 네. 하는데 자, 우리가 그 이제 좀 뭔가 그냥 창작 뭐 우리 이제 뭐 창의적인 뭐 할 때 요거 자체를 만약에 뭔가 변형을 하거나 뭐 왜곡을 하거나 뭐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예, 할 때 단순한 방법으로 들어가요. 이제 건축 쪽 관련돼서 주로 그러는 걸 하는데 일단 배치가 두 개를 딱 놓는 경우가 있어요. 쌍둥이처럼 반사라는 뭐 거울에 이렇게 반사된 것처럼 조금 떨어지게 그릴까? 했을 때 두 개가 이렇게 딱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치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가 있을 때도 뭐 이거 자체가 뭐 근사할 수도 있는데 두 개가 있을 때는 그 묘한 그 텐션이 있거든요. 그 뭐랄까 좀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두 개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이게 이제 적절한 거리도 이제 뭐 가깝냐 머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겠고 어쨌든 플러스 개념이에요. 더하기, 덧셈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탁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할 때 이제 이 형태는 달라지겠지만은 우리 일상에서 뭐 트윈타워 뭐 이런 것도 볼 수도 있을 거고 가장 좀 쎄하게 에너지가 좀 크게 오는 게 아까 트윈타워처럼 쌍둥이 사람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둘이 탁 서 있을 때 좀 묘한 뉘앙스의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경우예요. 점점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투시, 이점 투시. 지금 위에서 내려다 본 거라서 윗면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촥촥촥촥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제 촉촉촉 있을 땐 얘네들이 있을 때도 또 세집니다. 에너지들이 예. 요 놈이 더 많으면 더 세지겠죠. 그리드처럼 무슨 바둑판처럼 얘네들이 촉촉촉촉촉촉 있으면은 네, 이렇게도 에너지가 되게 세져요. 점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일 강하게 보는 게 이렇게 뭐 행진하거나 뭐 오와 열을 탁 맞춰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로 촥촥 우리 특히 사회주의 국가나 뭐 우리 국군의 나라는 요즘 없어졌는데 그 행진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이렇게 우리 사회주의 국가 보면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촥촥촥 하고 뭐 옛날에 우리 2차 대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군인들이 이렇게 그래서 기계처럼 촥촥 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주는 그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된 형태로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점점 계속 플러스. 그래서 이게 정렬이 된 경우고 또 하나가 비정형으로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여기 정렬 중에서 하나가 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같은 공간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케이스도 있고 예, 그거는 뭐 많겠지만은 덧셈 중에서 아까 우리 1대1로 서 있는 게 있고 그 걔네들이 요렇게도 서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해서 모서리로 붙어 있는 타입도 있어요.
요게, 요 놈도 군집으로 착착착 붙어 있으면 얘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옵니다. 그쵸? 자, 비정형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톱비율을 만약에 본다면은 육면체를 근거는 이렇게 모여있는 경우죠. 예. 규칙성을 찾을 수 없는. 요 놈들도 무분별하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과학에서도 한 몇십 년 전에 그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막, 우리 생명체나 아니면 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연에서 나뭇잎, 뭐 풀, 이런 거 보면은 모든 게 다르잖아요. 크기도 다르고, 뭐 형태도 조금씩 다르고, 뭐 나는 방향. 걔네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군집을 쫙 모여가지고 있을 때 그 묘한 어떤 규칙성 및 뭐 규칙성을 좀 발휘했다 해서 뭐 우리 프랙탈 이미지라고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얘네들도 주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림을 볼 때. 그림이나 어떤 이런 우리 이제 디자인할 때 보면은. 그래서 주로 뭐 세포라든지 뭐 프랙탈 그런 데서도 많이 해요. 이거를. 프랙탈은 이런 비정형적인 군집 형태가 나중에 보다 보니까 좀 더 어떤 규칙성을 갖더라 라고 해서 그 패턴을 찾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얘네들도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뭐, 막 이렇게 비정형으로 다시 긴 게 있다가 쭉 튀어나오는 거 있다가 넓은 거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이제 이런 형태도 있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이 규칙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사실 어떤 상상의 여지가 크지는 않아요. 이거 자체가 그냥 에너지가 센 경우고, 이렇게 모서리가 탁 붙었을 경우도 비슷한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저쪽 반대. 이 공간이 별도의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얘네들이 이 공간을 포함을 하고 있는 힘을 갖고 있대요. 면적상으로, 뭐랄까, 개념의 면적상으로 한 배, 1.5배를 더 가지고 있는 요 공간도 뭔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공간이 있고, 여기, 요런 것도 얘네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요 덩어리가 보인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요 공간들에 있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면서 우리는 뭐 죽은 공간이라고 하지만 이게 죽은 공간이 아니 될 수도 있는, 네, 요 공간까지도 얘네들이 어떤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은, 예, 형태의 군집 형태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플러스 개념이에요. 이해는 되시죠? 무슨 뭐 어려운 말 하는 건 아니니까는. 그 디자인이나 뭐 다른 거 할 때도 이렇게 반복된 패턴, 반복된 형태, 반복된 주름, 뭐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뭐 미적 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뭐 디자인된 제품에서는, 뭐 기능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요런 형태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예. 요거 자체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이나 그 아이디어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는 어렵지 않죠. 예. 근데 이게 엄청 많이 이용됩니다. 저기 특히 뭐 건축물이나 뭐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예. 아니 우리가 가장 뭐랄까 뭐 인간이 가장 이렇게 뭐랄까 어떤 에너지, 자기가 어떤 뭐 건물을 짓거나 디자인하는 거를 에너지를 좀 크게 하고 싶고 좀 뭐 그런다 그러면 우리 가장 원시적이지만 효과가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네. 그렇잖아요. 네. 크게 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점점 확장이 되면서 그 얘네들의 어떤 에너지가 좀 커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이집트 때도 그래서 왕궁 같은 경우도 크게, 피라미드도 크게 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게 뭐 권력을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은, 큰 거는 어찌됐건, 그게 주는 것 자체가 그 웅장함도 있고, 어떤 신뢰도 있을 수 있죠. 일례로, 옛날 이집트 때 알렉산드리아잖아요. 옛날, 지금 이집트 카이로, 뭐, 우리 저기 피라미드 있는, 그때 보면은, 그 피라미드가 무덤의 용도도 있고, 그 왕의 무덤이죠. 뭐 평민의 무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집트가 원래는 무덤이 지하로 있다가, 그 아텐호프인가? 죄송합니다. 그 신이 많다가 태양왕이라고 이제 태양모라 이렇게 모시면서 그 왕이 한번 바꾸잖아요. 막 많은 신들을 없애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무덤을 위로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참 명확하게 나와 있는 책을 읽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뭐 가끔 이렇게 책을 보다가 보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사막이잖아요. 그쪽은 사막 지역인데,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번성을 한 도시란 말이죠. 옛날에 고대에서부터 계속 그 나일강에서 이제 음식도 풍요롭고 하니까는 농사도 짓기 좋고, 우리 문명이 다 강에서 시작한 건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뭐 아프리카건 뭐 아랍 쪽이건 이제 뭐 바다 건너 오는 사람들이건 뭐 많을 텐데 거기서 이제 무역도 일어나고 많은 게 이제 일어나는데 그 사막을 건너오는데 그 사막이라는 데는 동서남북을 지천을 구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숲속에서 길을 잃어보신 적이 거의 없겠지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뭐 숲에서 좀 길을 잃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찾지를 못해요. 가령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옥수수밭 같은 데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서 죽는 사람 많잖아요. 나오질 못해가지고. 그랬을 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방금 우리 크기 말씀드린 거 플러스 말고 이제 번외로 크게 짓는 게. 크게 한번 그 무덤인데 피라미스를 굉장히 크게 지어놓고 원래 그 피라미스는 그 돌로 이렇게 각지게 쌓은 게 아니라 돌로 이제 다 쌓은 다음에 회벽을 발랐대요. 거기다가. 회벽을 하얗게 발라서 뭐 나름 샌딩을 했겠죠. 그래서 그게 빛을 받으면 굉장히 하얗게 빛이 쫙 나간답니다. 이렇게 사방을. 예. 그래서 그리고 그게 어느 구심점 역할을 한대요.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여기가 뭐 알렉산드리아다. 어떤 면적 개념. 우리 내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기하학에서는 면적 개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피라미시 하나 딱 쓰면은 그 주변에 면적 개념이 생기고 길을 잃은 사람들도 멀리서는 어떻게든 그 근처까지 왔을 때 죽기 직전에 어느 사람이 그 빛을 반짝거리는 빛을 보고 왔을 수도 있고 이정표의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원시적이고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예, 크게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큰 거가 하나를 퍽 짓는 거 아니면 이렇게 덧셈을 하는 과정도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게 어느 일부분에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수집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오화 정렬을 맞춰서 이렇게 촉촉촉 세워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뭐 조각품들 중에 우리 현대 조각품에서도 아이웨이웨이라고 중국 작가 보면은 해바라기실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1억 개인가 10억 개인가를 만들어서 그 전시장 바닥에 그냥 쫙 쌓아놨거든요. 이렇게 높게 엄청 멋있습니다. 실제로 보진 않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런 류의 작가들도 있는 것처럼 그 에너지가 대단하다. 네, 그거를 좀 아시고. 자 이제 덧셈 아까 한 거 조금 연습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우리가 이제 했을 때 내가 여기 있고 소실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쭉쭉 가다 보면은 저기도 이제 소실점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요런 육면체가 있을 거고, 이제, 이제 두 개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올 것 같은데, 소실점 맞춰서 샥 올 거고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가 소실점이
이게 눈높이. 이제 갈수록 조금 늘어진 형태겠지만 이런 형태로 있을 것이다. 모서리하고 붙은 케이스고 조금 더 아래로 된 시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자, 요렇게도 겹쳐 있는 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두 개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얘가 이제 더 뭐 많이 들어가느냐, 뭐 이렇게 이제 좀 더 적게 들어가느냐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자, 하나만 더. 이제 비정형으로 붙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 조형들은 방향 자체가 이제 불규칙하게 있으니까 이제 요 점들만 제가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리는 거라서 지금 만약에 얘를 톱뷰로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얘가 어떻게 붙어 있나요 지금? 이렇게 하나 붙어 있고. 어떻게 붙어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붙어 있고 지금 각도는 얘가 이렇게 90도면은 얘를 기점으로 봤을 때 조금 요 방향으로, 그렇죠? 그리고 얘가 높아요 지금 요 방향에서 다시 어떻게 요 방향으로 이런 케이스죠 지금 보면은.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이러고 봤을 때, 요 점이 요 점보다 요만큼 나왔으니까 요 점이 사실은 요만큼 나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제가 틀린 거예요. 얘가 요렇게, 요 정도로 와 있어야 돼요. 역추적해서 얘네가 어떻게 링크가 걸려있나. 이렇게 봤을 때, 네,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제 요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아주 요렇게 되면은, 예, 요 놈이랑 똑같은 상태에서 튀어나온 거죠. 요게 만약에 뭐 F다라고 한다면은, 요게 F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요 각도를 보고, 뭐 90도보다 좀 더 뭐 예각이겠지만은, 여기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예. 만약에 얘를 톱 뷰로 본다 그러면은 도면처럼 똑같이 정밀하진 않지만은 이런 관계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더 쌤, 더하기로만, 이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위로 쌓는 것도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위로도 쭉쭉 쌓이는 거를 그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쭉 쌓아 올리는 것도 그릴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덧셈보다는 사실 그 뺄셈, 이제 마이너스 되는 게 훨씬 더 저기 많습니다. 그 경우의 수가. 그래서 이런 덧셈 개념, 뺄셈, 뺄셈은 여기서 더 빠지는 건데 그건 또 이제 그 따로 좀 언급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덧셈은 위로 이렇게 올려 쌓거나 뭐 불규칙하게 하거나 규칙적으로 쌓여 있거나 해서 그렇게 막 까다로운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게 있으면 이제 여기는 안 보일 거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입체 관계가 하는 이 두 개의 소시점, 이점 투시 갖고 이렇게 많은 덧셈 더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 뭐, 많은 거를 우리가 그려낼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요 세로는 수직선에 가깝게 제가 이제 가는 거고, 눈 높이고, 이제 반대로 뭐, 위로도 올라가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예. 그쵸? 여기가 눈높이기 때문에 바닥은 안 보이는 거고. 예. 그래서 뭐 요 등 간격이 물론 이제 도면상으로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다 이제 정확하게 할 건데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등 간격으로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시점에서 이렇게 쭉 긋다 보면 여기 만나는 점이 등 간격으로 줄어든다. 우리 그 이탈리아 그 뭐야 투시 얘기할 때 이제 요 얘긴데 우리 스케치할 때는 우리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라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감 정도는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좀 익히셔야 되고요. 네, 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점점점 있는 거고 추후에 여기에 이제 우리 플러스 나중에 마이너스 뭐 그리고 또 반사 리플렉션 위냐 아래냐 반사 그쵸 그리고 회전 뭐 레디알 같은 개념 이렇게 방사형도 있을 수 있고 로테이트 회전을 스핀처럼 샥 이게 이렇게 꼬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꼬이는 거 뭐 회전 요런 게 이제 다 곱하기로 이제 저기 변형의 요소가 되고, 그쵸?
요것도 우리 인류가 엄청 해결하려고 많이 했던 노력이거든요. 완전히 거울 미러링 된 듯한 느낌. 그리고 수평선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지금 보면은 요것도 이제 우리 인류가 뭐 자주 했던 것들이고, 우리 저기 꼬이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계단. 그래가지고 계단 그리는 거 어렵거든요. 근데 뭐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이제 우리 CAD 기술이 나오면서 좀 더 손쉽게 해결이 됐고, 그리고 육면체의 요거 자체, 이게 이제 기초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거 자체도 모서리, 요 모서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라운드를 R값으로 얼만큼 줄 거냐, 크게 줄 거냐, 각을 지게 라운드 줄 거냐, 비규칙적으로 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 복합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면은 무한대에 가까운 변형이 나오거든요. 그림 그릴 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그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 육면체 갖고 이제 처음에는 그거가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거를. 왜냐면 우리 상상해서 그려야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해놨던 이런 것들이 가령 어떤 느낌을 줘야 되고, 이제 제가 어떤 이미지, 뭐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이미지, 인상이 남는데, 그게 뭐 어떤, 뭐, 디자인 제품이면 뭐 호감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뭐 신뢰감을 준다든지, 뭐 그런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표현이 돼야 되니까 좀 복합적입니다. 이걸 뭐 계산으로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한 게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이런 창작의 패턴들이 좀 있다. 예, 그거를 이제 이번 학기 때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하지만은 좀 쉬운 거, 덧셈, 뺄셈, 뭐 모서리,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좀 구축해보는 연습을 좀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표현기법 강좌가 뭐 단순히 잘 묘사하고 뭐 이런 거는 제가 일단 주안점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창작을 위한 구축 방법, 새로운 거를 창작을 하는 구축 방법이 목적이고, 그거에 가장 기본적인 육면체나 뭐 실린더나 이런 걸 갖고 응용하는 거라서, 뭐 대학생 2학년이나 됐는데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돼. 그런데 만만치가 않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번 좀, 저도 이렇게 뭐 최대한 재밌게 하고 싶은데, 또 좀 재미없는 부위들도 많아요. 나중에 하다 보면은 막 머리 써야 되고 요거 계속 소시점 찾아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해서 일단 덧셈, 더하기 개념의 그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2D 스케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정말로 스케치, 저 같은 경우는 이 2D 스케치보다도 그 스케치 목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가목업을 먼저 만들어 보는 거를 더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뽑아야 될 물건이 입체물이라면은 뭐 큰 것들은 미니어처를 만들어 놓는데, 그게 정확진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볼륨, 비율에 맞춰가지고 그 스케치하듯이 모델링을 하는 방식인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종이 접기처럼도 할 때도 있고, 뭐 간단하게 있는 좀 형상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케이스에는 그거에 그냥 할 경우도 있고, 뭐 좀 복잡한 거 같은 경우는 또 임시로 뭐 빌더 카드 같은 경우나 이렇게 뭐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2D 스케치고, 이거는 2D에 우리 2D 종이에 입체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가끔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금은 편안하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이번 학기의 목표니까 일단 그렇게 아시고, 덧셈 개념의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